미래에 좋은 남창희 씨, 저도 좀 만나보고 싶네요. 자, 30년 뒤에 좀 뭐라고 했을지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어지는 특별 대답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레드카펫 스타전 스타들을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자, 남다른 패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러분, 샤이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올 상반기 아시아를 설룩 열풍에 빠뜨린 주인공 샤이니 여러분들이 레드카펫을 찾아주셨습니다. 중독성 강한 셜록 댄스는 방송인 전현무, 개그맨 정영돈, 이희재 씨 등 연예인들이 따라하면서 더 큰 화제를 모았었죠. 네, 저는 이 친구들의 패션쇼를 더 자주 본 것 같아요. 특히 멤버 키 씨는 모델 못지않은 유니크한 패션 감각으로 매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오늘 또 패션도 굉장히 골드한 느낌으로 멋있게 차려입고 나오셨네요. 자, 우리 샤이니 여러분 전면 봐주시고 사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빛나는 샤이니예요.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샤이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우리 빛나는 샤이니 여러분들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네, 오늘 이게 웬 날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다 따다가 묻혀서 오셨어요. 네, 멋있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네, 골드입니다. 다섯 명 모두 골드를 넣은 옷으로 또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일본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본어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아, 하이, 아, 미나산. 네, 굉장히 탁상 기대くれ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日頑張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와우, 국제적이시네요. 네. 루시퍼에 이어서 셜록 댄스를 많은 연예인분들이 따라쳐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샤이니가 생각하는 셜록 댄스 종결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정영돈 씨가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정말 역시 예, 전현무 씨가 예, 역시 대세인가요? 네. 명불허전이죠. 네. 정영돈 씨의 댄스 방송에서 또 한번 볼 수 있어서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네, 해외 팬들의 커버 댄스도 열풍이었는데요. 샤이니의 춤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구성과 이제 색다른 안무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이제 세계 각각 유명한 안무가분들께 안무도 많이 받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거는 조금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말 전 정말 궁금했어요. DJ 김창현, DJ DOC 김창현 씨, 달샤벳,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가수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 게임에서 온유 씨가 모든 사람을 제치고 1등을 하셨어요. 그 사탕팡이라고 있죠? 예, 열심히 누르는 거. 예. 어느 날 제가 하려고 들어갔는데 순위에 온유 씨 얼굴이 있는 거예요. 1위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진짜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요. 네, 진짜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거 혹시 네. 상금도 받으셨나요? 상금은 받기로 했지요. 네, 아, 그 상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집에 쓰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필요한데 꼭 쓰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렇게 게임을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네네.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오늘 씨 시간이 많이 났나 봐요. 굉장히 쑥스럽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람으로 각인되겠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TV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게 된 우리 샤이니 여러분들. 소년에서 굉장히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면서 얼굴도 이렇게 굉장히 샤프해지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살이 너무 다들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좀 마음이 좀 아리긴 해요. 건강 꼭 잘 챙기시고 내년에도 승승장구하는 샤이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가서 주시면 돼요.